네, 많은 분들이 다 보셨을 책인데요. 그 레디칼, 또 레디칼 투데이, 또 팔로우 미라는 책을 지었던 데이비 플레이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데이비 플랜 목사님이 이제 그간에 사역했던 목회를 그만두시고 이제 선교 단체를 이제 만드시고 그 선교 사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지었던 책 이 복음이 울다라는 책을 보고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원제를 보면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히말라야 등반을 하고 이제 트레킹으로서 이 산을 내려 산 아래를 이제 다 걸어 다니는 이런 일정을 가졌습니다. 그냥 산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 무대가 이제 네팔이겠죠. 네팔을 이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대부분 이제 약자들을 만나게 되죠. 가난한 사람들, 물이 없어서 식수를 마실 수 없어서 병이 들어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인신매매 당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 그리고 정말 제가 또 읽다가 가슴이 참 먹먹해지는 부분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지역적인 환경에서 목숨을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소녀를 만났는데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당한 거죠. 우리가 볼 때 그 아름다운 히말라야 산을 보겠지만은 그 아래에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무차별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불쌍한 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일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저주의 땅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다니면서 엄청나게 이분이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산장에서 평생에 우는 것 이상으로 통곡하며 울게 되면서 프로로그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대형교회 미국에서 목회를 해봤고 그리고 수많은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또 성경을 잘 풀고 강해하고 쭉쭉 집어가지고 성도들에게 아주 말씀을 흥미롭게 잘 전하는 설교자라는 거죠. 그런데 히말라야 산장에서 그들의 평범한 삶을 맞닿으면서 흘렸던 눈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감동이 됐어요. 우는 것도 능력이다. 눈물의 능력, 우는 능력, 우는 능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말씀도 좀 더 심층적으로 보고 싶어 하고 좀 더 깊이 알고 싶어 하고 신학적 의미까지 알고 싶어 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잘 묵상하며 내 것으로 삼고 그 지식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닿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능력은 상실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뭐냐? 복음의 능력은 만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만남의 능력.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고 믿음과 만나고 주님과 만나고 이 만남의 능력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 그러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은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직장도 들어가고 부자가 되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로를 너무나 많이 우리 개인을 향한 축복의 수단으로 믿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통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통로를 열어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은 박수까지 쳐줘서 고마운데 맞아요. 믿음은 통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TV가 있잖아요. TV를 보는데 텔레비전을 다 킵니다. 켜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키면은 영상이 나오죠. 채널을 돌리면 또 다른 영상이 나옵니다. 테레비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믿습니다고 틀어서 테레비에서 영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방송국에서 다 송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보는 것뿐이에요. 믿음이란 게 뭐냐? 스위치 키는 거예요. 그냥 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이 뭐냐? 이 단순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두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고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믿음은 실상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네, 실상입니다. 실상.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은 허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믿음은 허상이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뭔 말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복잡한 것 같기도 한데 쉬운 말이죠. 바라는 것은 허상인데 믿음이 들어가면 실상이 된다. 할렐루야. 허상은 뭡니까? 꿈이에요, 그냥. 허상은 꿈이지만 믿음이 들어가면 실상,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믿음을 통과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프리즘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 이 믿음이 없이 내가 뭔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건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소원이고 허상에 끝나,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는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고 마음속에서부터 실제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성과 상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허상이 실상이 됩니까? 믿음이 이 상식과 경험과 이 세상을, 이성을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가려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 안에서부터 믿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뭔가 바라보고 믿음 없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말씀도 내게 주신 말씀만 다 좋은 말씀만 뽑아가지고 다 외우면서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이것은 허상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실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너무너무 이사를 가고 싶어요. 연희동에서 50년쯤 살았으니까 너무 지겨워. 이제 좀 다른 동네로 가고 싶어.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설교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본문에 설교를 했는데 이건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항상 하거든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캬 오는 거야.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오늘 응답 받았습니다. 무슨 응답이요? 저 이사 가라는 응답 받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한 허상을 실상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누구에게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허상이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의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 만져지지 않는 것들, 허상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실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는가, 그것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 비전들, 꿈들, 그런 음성들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허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상인 것처럼 붙들고 입술로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 볼 때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지만 주님이 제게 주신 꿈이고 비전이라면 제가 아멘하고 붙들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온 사건은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이죠. 귀신이 저를 사로잡으면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얼마나 그 모습을 볼 때 부모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려왔는데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은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잠시 후에 데려오니까 무엇을 좀 하실 수 있거든 우리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오늘 이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습니다. 앞뒤 말이 안 맞아요.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 믿음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이 풍성하면 믿어지고 아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허상을 실상으로 만들 만큼 강력한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허상이 실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너무나 유익한 연관성의 말씀을 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기도 외에는 이 아이를 낫게 할 방법이 없고 이 아버지에게 믿음 줄 방법이 없고 너희들에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줄 방법이 없다. 오직 기도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 허상이 실상이 되게 하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왜 유익한가? 기도하면 허상이 실상으로 보여지고 기도하면 내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분별이 되어지고 기도하면 믿음이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 주십시오 하고 입을 벌리고 감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허상이 실상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이 되니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사건을 더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의 허상이 떠오르죠. 무슨 허상입니까? 자기도 물 위를 걷는 허상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역사 이후에 물 위로 걸었던 사람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죠? 어떻게 물 위로 걷는 최초의 인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허상이잖아요. 이게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 허상이 실상이 되게 하는 비결이 뭡니까? 주님 나를 좀 내려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 주님께 구하니 주님이 응답하셔서 잠시라도 걷게 된 거예요. 허상이 실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왜 물속에 빠져들어갔는가? 그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 물을 바라본 거예요. 물을 다시 바라보니까 내가 미쳤구나. 내가 미쳤구나.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다니 깜짝 놀라면서 실상으로 바뀌어진 것들을 다시 허상으로 돌려버리고 말았어. 그 순간에 물 속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어요. 믿음은 허상을 실상으로 만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얻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허상과 같은 그런 비전이 있으면 도무지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꿈 같은 것들이 있다면 허상을 실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바꾸는 방법은 오직 믿음인데 믿음 얻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진 이 하나님의 비전들이 하나님의 꿈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현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두 번째로 믿음은 뭐냐? 믿음은 증거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온 세계의 모든 것들이 만든 사람이 없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우리 조그만 그릇 하나부터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이, 꽃들도 새들도 모든 인류도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저 생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가, 누가 지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가장 기초, 우리 그리스인의 믿음의 가장 기초는 창조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었다, 온 세계 만물을 지었다, 운행하신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갖는 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린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이것을 통해서 증거 삼았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이 꽃, 아름다운 꽃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아, 정말 아름다운 이것도, 또 이 자연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만들다가 조금 조르셔가지고 눈이 짝짝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세요. 지난주에 우리 그렇게 인사를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좌우편에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이십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이 아름다운 성도님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짓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알 뿐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다녀오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오신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왜 사모하고 여기에 인생을 걸고 우리가 생애를 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 믿음이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그것을 내가 믿어진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도요, 몇 달을 못 버티고 신앙생활을 다 포기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평생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데 혼자 교회 오시더라고요. 혼자 스스로 오셔서 첫날부터 막 우세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부르셨대요. 그분은 세 가지 성경 공부한 적도 없고요, 16주 과정 공부한 적도 없고 성경 공부란 걸 해본 적도 없는 분인데 하나님을 알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 뭐 그 이전의 세대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던 세대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우리는 모르는 것, 신비 속에 속하는 것이지만 참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혹시 이 구원에 대한 또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약간의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증거로 붙드시기 바래요. 증거로 붙드세요. 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내게 그런 믿음을 심겨줬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4절 이하에 쭉 보면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의 증거로 삼은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그런 각도로 이 본문들을 봐야 되거든요. 다양한 각도에서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보인 부분들이 나와요. 자, 먼저 아벨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예. 이 아벨도 분명히 증거를 얻었어요. 무슨 증거?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로서 이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 이것이 믿음의 예배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좀 확신 있게 대답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걸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증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내내, 야, 오늘은 예배가 좀 길구나. 오늘 왜 설교가 이렇게 내가 마음에 드는 설교가 아니구나. 아, 저 성가대 오는 파마를 어디서 했어?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아, 당신 가스불 끄고 왔어? 옆구리 찔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점이 뭐냐? 오늘 아벨은 믿음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 믿음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에녹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삶을 통해서,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에녹과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에녹과 같은 삶. 그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다 보니까 천국까지 올라갔다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냥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라는 증거를 가지시기 바래요. 그 증거.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 어떤 성도님을 바라보면요, 제가 이 말이 막 나와요. 아, 집사님 하나님 보시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참아주고 그렇게 헌신하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속 깊은 상처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녹의 삶이 하루하루 기쁨을 기쁘시게 하다 보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까지 동행한 것입니다.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보여준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주님의 마지막 심판을 예비하는 믿음을 보였던 홍수 때가 있을 것을 경고하심을 받고 평생을 배 짓는 데 헌신합니다. 방주를 짓는 거, 평생을.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인생은 너무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젊디젊은 제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진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굉장히 공감했어요. 혼자 어느 날 혼자 살았대요. 자취하면서 서울에서 공부하고 혼자 살아서 항상 조그만 방 안에 혼자 살았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갑자기 누가 발로 자기 배를 땅 쳐서 눈을 떠보니까 큰 아들이, 군대 갔다 온 아들이 자기 배를 차고 있더라요. 이렇게 분명히 하룻밤 꿈을 꾼 것 같은데 혼자 잤는데 자취방에서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자기 배를 차고 있대. 여러분, 정말 눈 깜짝하면 세월이 가는데 영원한 세계는 정말 영원한 세계거든요. 노아가 한평생 방주를 준비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방주를 준비하듯이 영혼의 때를 준비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
믿음 있다, 믿음 있다, 믿음 있다 얘기하면서 주님 냉장고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집을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온통 믿음을 그런 데만 쓰지 말고 주님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물질관이 바뀌어질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질 거예요. 인생관 바뀌어질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은 현실의 믿음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믿음이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더 커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참 어리석어요. 젊은 청년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요, 정말 먹히진 않을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제가 코앞에 지금 취업이 문제인데, 그런 뭐,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내가 먹히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또 이 말을 더 들을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고요. 나이 70이 되고 80이 돼도 천국을 준비합시다 그러니 내가 왜 죽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100세 노래가 참 사람들을 망친 것 같아요. 90이 돼서 나 오라 그러면 좀 더 있다 갈게 기다려다오. 왜 이렇게 하면서 너무 인생을 오래 살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갔고 또 그렇게 가고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위로를 드리는 것처럼 어느 날 내가 주인공이 돼서 거기 누워있을 날이 옵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도 진실이잖아요. 도망간다고 외면한다고 회피한다고 부정한다고 이 진실이 어디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똑같다는 얘기를 듣습니까? 우리의 온통 축복과 우리의 어떤 신앙관이 다 그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천국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증거는 내가 어느 곳으로 갈지도 알지 못하지만 나가라 하니까 순종한 믿음입니다. 순종함으로 이 믿음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셨을 때 어떤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다 해놓으신 다음에 움직이라고 하면 못 움직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순종해서 도무지 고기가 잡히지 않을 걸 알지만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믿음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사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라.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자기 육신의 나이로는 도무지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를 봐도. 그런데 주님을 믿으신 줄 알았기 때문에 믿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 줄로 내가 알기 때문에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이루어지리라고는 1% 가능성도 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이거 한번 꼭 한번 붙들어 보세요. 왜? 지금 내게 주신 이 음성, 이 믿음을 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믿으신 분인 줄로 믿는다면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사라가 아기를 낳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실상이에요, 실상. 믿음은 증거인 것입니다. 허상이 실상이 되고 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증거, 실제로 남아있는 삶에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 사역자로 유명한 케로도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감사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인디애나 주에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사역지를 이제 옮기게 됐는데 아주 긴 여행을 합니다. 이제 차에 그 뒤에다가 짐을 싣고 온 가족이 차로 이제 이동을 이제 그 하게 되었죠. 아주 이 시간을 휴가로 삼고 가족 여행을 겸해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자기의 실수가 아니라 누가 와서 강력하게 충돌을 해서 차가 완전히 다 망가지고 폐차시키게 돼. 아주 망가져서 짐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래서 조그마한 호텔방에 들어갔는데 막막한 거예요. 예, 캘리포니아에 어떻게 갈 것이며 짐은 아니 아무것도 없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허탈하게 되었답니다. 보상의 길도 막막하고. 그런데 이 케로도스 목사님이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교통사고 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이렇게 안전하게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 이 감사 기도에 대해서 모두가 아멘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듣지 못할 끔찍한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우리 식구들이 바보라고 생각해요. 바보라고. 이거 실제로 책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바보라고 생각해요.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쓰레기 더미로 변했어요. 우린 자동차도 잃어버렸고 우리는 이제 갈 곳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감사한다고요? 나는 그런 아버지, 그런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펑펑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날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다음 날에 그 사고를 냈던 사람이 이제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순조하게 풀리게 되고 증인들이 나타나게 되고 해서 상상한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을 다 보상을 받았대요. 보험회사로부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마을 증인들과 사고를 자기에게 가했던 가해자가 목사님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들이 잠시 머물 수밖에 없었던 동네에 교회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 그 자리에서 사고나게 하신 것은 그 마을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그리시네가가 마르게 하시고 사렛다 가브로 가브에게로 하나님 대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그리시네가 마르게 할 수밖에 없었던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렛다 가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고를 하나님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고를 통해서 마을의 복음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이 감사가 우리 삶에 하나님 계신 것, 우리의 믿음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뭐 제 얘기도 이렇게 좀 건립해 보면 저 삶에도 이렇게 자꾸 그냥 이렇게 이거는 그냥 생각이야, 이건 내가 믿어야 될 상황은 아니야 이렇게 넘길 때가 참 많아요. 상식과 경험 또 그냥 안전한 것들만 이렇게 걸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참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부분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면 우리 주차장에 성도님들이 쭉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한 20분 정도, 15분 정도 저 뒤에서 기도를 해드리고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3부 예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차가 다 있어요. 뭐 운전대 잡고 앉아 계세요. 이렇게 20분, 15분 이상 지났는데 여전히 차는 못 빠지고 운전대 잡고 쫙 앉아 있는데 제가 만약 그분이면 교회 벌써 옮겼어 저는요. 예. 전 진짜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조금 피곤하고 힘들면 이 설교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 앉아가지고 15분, 20분을 매주마다 반복되어지는 거 기다리면서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지 뭐,
그냥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뒤통수를 탁 성령님이 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당연하게 생각하느냐? 왜 당연하게 생각하느냐? 이 마음속에 실제의 실상을 한번 그려봐라 하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 실상을 어떤 상황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 주차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예. 할렐루야. 언젠지는 몰라요. 여러분 괜히 야, 문 목사가 이번 주 설교를 했는데 다 내년도에 주차장 신설한다더라. 이렇게 이거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가슴에 품고 이걸 입으로 시인한 힘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속에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품고 선포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꿈 없이 이루어지는 현실은 없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바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하셨잖아요.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년엔 더 많은 선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년도엔 새로운 개척교회 신설 또 해외의 교회도 여러 교회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뭐 막 저지르는 거예요, 입술로 그냥 제가 이렇게. 예. 그러면 이 마음속에 있는 꿈을 선포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제. 근데 마음속에 품고, 야, 되겠어? 되겠어? 우리 가게가 조그매요. 매출이 없어요. 아유, 가게 문 언제 닫나, 이거. 조마조마해.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게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입술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이런 상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감나무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이런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허상을 실상으로 만들어내고 삶을 통해 증거들을, 이 선진들처럼 내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